제작한 본 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아니거든.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 이 없는 것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.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왕이 하는 일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? 날마다 날 찾아와 울던 여인 더럽게 멍든 얼굴로 내게 물었지. 저는 전하의 백성이 아닙니까? 날마다 날 괴롭힌 딱한 사연들 더럽게 멍든 가슴으로 날 원망했지.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못한다.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.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에 쓰기에 편리하도록 함에 있으니라. 천지와 오행의 글자 글은 나라의 혼이요 지식을 담는 글은 바보도 현자가 되고 무지렁이도 지자가 되는 글 반상의 구별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대접받는 세상
처음에 제자 원료와 용례를 세세히 적은 해례본과 무술이 지켜낸 고군 통서를 소위편에 보낸다. 이 책들이 궁안에 남아있다면 큰 변고의 화근이 될 터. 소위와 함께 그 서책들을 잘 간수하여 훗날 후대에 남기거라. 그리고 억울한 덕금의 한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. 뜻깊고 감동적인 무대였죠. 노래 한 곡, 공연 하나 모두 모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수고해 주신 공연단 여러분께 들어가시지만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.